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2회 연속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치 초이 vs. B-Ray, B-Ray vs. 리치 초이의 그 디즈에 관해서 디즈 곡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예, 드로백 타임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리치 초이가 이제 B-Ray를 디스한 곡을 Baby Get My Gun을 들어본 시간을 가졌었고, 이번에는 이제 B-Ray의 리치 초이를 디스하는 곡인 Little Homie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구글 번역을 통해서 멍청하지만 가사 해석을 해봤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약간 리치 초이가 리치 초이를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것처럼 약간 조롱하면서 디스하는 게 또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미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리치 초이를 상대하는데 내가 체급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나랑 상대하려면 멀었어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았어요. 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곡을 다 듣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Ray의 Little Homie도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부 구간은 스킵을 했습니다. 야, 비레이도 좋은데? 야, 이거는 심지어 조회수가 1054만이야. 약간 이런 치권 같은 플로우. 아, 잘해요. 좋은 테크니션이야. 이게 베트남 분들한테는 두 디스곡 중에 누구의 곡을 선호하는지 궁금하다. 아, 나는 우열 못 가리겠어요, 이거. 오. 플로우가 깔끔해, 깔끔해. 리치 초이나 비로베이 다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아, 여러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닙니까? 와, 장난 아닌데? 어, 비트가 또 있어. 이런 디스 배틀은 역시 래퍼들이 랩 스킬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 하잖아.
야. 리치 초이 베이비 겟마 이거는 조회수가 500 몇십만이었는데 이거는 또 1000만이 넘네요. 조회수만 보면 빌레이가 우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 되게 낮은 BPM에서도 잘한다. 오. 야. 잘한다. 야, 둘 다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둘 다. 후. 잘 들었습니다. 아, 뭐 창과 방패, 용과 호랑이 같은 두 사람의 니즈였던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꼬맹이 형들과 어른처럼 놀고 싶다. 이미 뭔가 자신과 체급이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신기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름은 Lil Shady와 같으니 랩을 잘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빌레이는 Lil Shady까지 언급하면서 리치 초이를 디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이는 Lil Shady의 실력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가수가 아닌 마이크 잡는 법을 알고 펀치라인 쓰는 법을 안다고 해서 래퍼가 되는 것이 아니래. 약간 충고? 가르치려들지만 그 속에 약간 조롱이 있는 가사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거 같아. 약간 그런 거 같아. 여장을 좋아하는 래퍼 리얼 최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ANTV 전속 래퍼로도 불리는 리얼 최라는 것도 있고, 이 아우트로 듣고 랩 그만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벼워. 나는 히트곡으로 너를 죽일 거야. 가사 잘 쓰네요. 두 사람 모두 그냥 구글 번역으로 해석된 가사라고 봐도 펀치라인들이 분명히 있었고 위트 있는 구절들이 다 있었어요. 물론 평가는, 진정한 평가는 저보다는 베트남 힙합 팬분들이 더 확실히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느낌에서 누구의 곡이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만큼 저는 두 곡 모두 다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가사의 흐름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한국 힙합에도 이런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팝 래퍼를 싫어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디스곡을 쓰기도 했고, 아니면은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그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디스곡을 쓰기도 했어요. 반면에 팝 래퍼들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자신들을 디스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으로 음악을 또 만들기도 했고, 대중적인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이 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한테 타겟이 많이 되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힙합은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가짜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힙합 씬에서도 그런 팝 래퍼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 간의 신경전과 경쟁, 그리고 디스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팝 래퍼들 중에, 아이돌 래퍼 중에 실력이 굉장한 래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도 더 이상 팝 래퍼를 디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빅뱅이 있겠고, 빅뱅에 GD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멤버들이 뭐 군입대 이런 걸로 활동을 잘 안 하지만 블락비의 멤버인 지코가 있고, 지코는 뭐
그 누구도 디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랩이 워낙 뭐 절정에 달아있는 래퍼였기 때문에 그런 래퍼들이 나타나면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도 그 사람들을 디스할 명분이 안 생기죠. 잘하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랩을. 이건 뭐 약간 한국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 건데 약간 이 두 사람이 디스하면서의 풍겨지는 분위기를 생각해보니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두 사람 모두 다 펀치라인들이 멋있었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